마음에 들게 나. 네.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아, 좋은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뉴스. 어이. 실내에서 무슨 선글라스입니까? 제 고유의 멋이죠. 패션. 아이, 어려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 나이도 무슨 주먹다툼이라니. 아니 주먹다짐이라니요. 이건 정의를 구현한 겁니다. 정의. 어려운 단어가 되겠습니다만. 아니 근데 케이크 왜 떡인가? 떡 케이크 어때서요? 아니 그래도 케이크라면 초콜릿 체리 휘핑크림이 좀 올라가야죠. 효라. 케이크. 그래. 그건 영감님 생각이시고요. 이게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 거랑 이쁩니까? 아저 그럼 둘 다 올려놓도록 하죠. 애들도 둘이니까요. 예? 예. 저, 원래 축하는 많이 해주면 좋답니다. 나도 배고프다. 예, 예. 여준이 아직 연락 없냐? 네. 전화도 안 받아요. 아니, 아니 녀석인데 저래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길이 막히나? 아니, 길이 막히면 가만히서 일찍 와야지. 아니, 대체 오늘 같은 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기다려보세요. 여준이 그 녀석이 약속은 지키는 녀석이니까. 난 못 기다립니다. 지금이 몇 시입니까? 이런 날에 이렇게 안 나오는 거는 마음에 없다는 뜻이에요. 병원에서 뭐 급한 일이 있나 보죠.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죠. 됐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아니 우리 손녀딸을 이렇게 바람을 맞춰. 사진아 너 일어나 가자. 아니 나와 가게. 아, 할아버지 올 거예요. 여준 씨 할아버지 시장하시니까 우리끼리 밥부터 먹어요. 그럼 중간에 오겠죠 뭐. 네, 식사부터 하면서 기다리시죠. 여준이가 가끔 병원에서 급한 일이 터지거든요. 이해해주세요, 어르신. 이해는? 안 돼요. 누가 용서가 안 되는데? 여준 오빠요. 어떻게 그 여자랑 약혼을 할 수가 있죠? 약혼? 언제? 오늘이요. 어머머머. 아니 그럼 네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그럼 약혼 안 나는데 뭘 어떡해요? 바지 자락이라도 붙들고 매달려야지 못하게. 아니면 그 앞에서 죽는 신용을 하든지. 저기 약혼 장소가 어디래니? 어? 나라도 가볼 테니까 말해. 어? 아니에요. 내가 갈 거예요. 이 약혼 절대로 허락 못해요. 여준 오빠 안 오는데요? 올 거야. 이럴 녀석이 아닌데. 여준 오빠 운이 좋은데요? 벌써 이렇게 두 명이나 믿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친구랑 애인이랑. 너한테도 연락 없었지? 미안한데 잠깐 언니 옆에 있어줄래요? 아무래도 내가 갔다 와야겠어요. 여진이 데리고 올게요.
차라리 그냥 오늘은 이대로 끝내고 나중에 다시 하면 안 돼요?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애가 마음이 없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몇 번을 얘기해 알아들어. 여준이가 마음이 없었으면 이 일을 이견까지 만들 녀석이야? 이렇게 아들을 몰라서야 원. 에이그. 응? 린쌤은 어디 갔냐? 수술방 들어가셨는데요? 수술방? 하, 왜 하필 오늘 같은 날. 그게요, 시작은 간단한 거였는데요. 컴퓨터 촬영에서도 보이지 않던 게 골절선이 서브트로켄터까지 이어져 있어서요. 그래서 중간에 수술이 바뀌었어요. 다발성 핀 고정술에서 인공관절 반치환술로. 아 누가 그런 얘기 듣지? 그래서 니네 선생님 언제 나오냐고. 그거야 모르죠. 그나마 우리 선생님이 수술방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래서 언제 나오냐고. 아 깜짝이야. 나왔어. 니네 병원에는 의사가 너밖에 없냐? 약혼식 날도 붙잡고 앉아있게. 상은이는 올라놔둬. 가만. 약혼식이요? 선생님! 선생님! 10년 만에 처음 본다. 우리 사포 단추 부러진 거. 빨리 가. 이미 늦었어. 아마 아무도 없을 거야? 여준 오빠는요? 선생님 지금 금방 나갔는데 못 보셨어요?